내가 주관적으로 쓸 수 있는 기록이 너의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. 내가 네 목덜미를 쥐고 있어. 라고 하는 위협 속에서 나오는 것이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? 가장 나쁜 제도는 어떤 제도라고 생각을 하냐면 반칙하면 이기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. 반칙하면 이길 수 있는 제도가 운영이 되면 우리는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고 있는 거냐면 반칙해라. 그게 당연한 거고 세상 사는 이치다. 양심, 정의, 야 웃기지 마라.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. 두 번째 나쁜 제도는요. 반칙하면 걸리긴 걸리는데 걸린 놈만 재수가 없는 거야. 나머지 안 걸린 놈들은 여전히 반칙한 게 유리해. 이걸 가르치는 제도입니다.